본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집중기도 선교사님은 어하우젯의 김광식 선교사님이십니다. 어하우젯으로 들어가는 일정과 다시 시작하는 현지 생활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주민들이 겨울 안개와 풍랑의 뱃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모든 교육부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더 많은 교우들께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물 안의 예배와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음 주일 각 예배 후에는 네 분의 시무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간 특별 선교 헌금을 하게 됩니다. 모아진 선교 헌금을 51개 촌들에게 시드머니로 나누어 드려서 각각의 촌들이 창의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 실천과 선교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알파벳 S와 함께 개인 헌금 번호를 써주시면 되고, 헌금 봉투에 드리시는 분들은 봉투에 촌 선교 헌금이라고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의 주말은 가정예배의 날입니다. 보내드린 가정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월 전교인 중보기도회가 4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구자승, 구은희 안수집사님의 첫째 딸 가정에서 외손녀 노아가 지난 3월 24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